1 더하기 1이 무한대가 되는 시간, 1프로TV가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각 분야의 1프로, 최고 전문가들이 모여 펼치는 지식의 향연. 지금 시작합니다. 1프로TV. 꼭 구독해주세요. 자, 그러면 오늘 증시 상황 좀 봐야 되겠죠. 아침에 굉장히 불안하게 시작을 했는데 그래도 오후 가면서 조금 찾아오는 것 같아서 조금 안심은 좀 했습니다만 어떻게 됐을지 이분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IBK 투자증권의 박근영 차장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자, 오늘 시작할 때는 막 좀 힘들었었어요. 근데 바로 다시 좀 안정을 찾으면서 오늘 장은 전체적으로 생각했던 것보다는 좀 괜찮았던 하루였죠? 예, 사실 주말 사이에 좀 분위기가 좋지 않아가지고 토요일 날 분위기가 되게 어떻게 될까 고민이 많았고 이제 시초가 부분에 대한 고민이 되게 사실 투자자들이 되게 많았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직전에 2,900 정도를 두 번 정도 최근에 지켜줬기 때문에 이게 이제 시초가 부분에서 깨지면서 투매가 나올 것이냐에 그렇죠. 대한 네. 굉장히 고민이 많았던 것 같은데 사실 시초가 딱 시작하면서 2,890포인트 정도 살짝 한 1, 2분 사이에 잠깐 한번 갔다 왔다가 튀어 오르기 시작해가지고 그나마 이제 2,900을 그래도 세 번째 정도 지켜주는 자리를 만들었었던 자리인 것 같고요. 조금 이제 안도를 할 수 있었던 것은 그나마 이제 장 시작 전에 미국 선물 지수가 어쨌든 플러스권으로 시작을 하면서 네. 다소 좀 안정을 찾아줬고 뭐 비트코인이나 이런 쪽의 섹터들도 일단 반등세가 나왔고 그다음에 원자재도 다소 좀 시장에서 안정을 찾으면서 유가도 일단 좀 올라서는 모습을 보여주니까 좀 심리적으로 일단 센티가 조금 약간 편안해진 것 같고요. 또 나스닥 선물이 제가 오기 전에 봤더니 그래도 플러스 한 1% 되는 것 같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8시쯤에 시작할 때는 한 0.4% 정도 이게 소폭 상승이었는데 저희가 9시 장 시작할 때 좀 시간이 다가오면서 뭐 1% 초반 정도까지 올라오니까 네. 그나마 이제 그 부분이 좀 이제 시장에서 다소 안도를 주었던 것 같고요. 원달러 환율도 일단 뭐 지금 현재 제가 정확하게 확인이 안 됩니다만 뭐 1,190원대 초반 정도에서 일단 원달러 환율이 조금 빠진 듯한 네. 느낌이 드니까 네. 그 부분도 좀 1,193원으로 한번 보이긴 합니다. 네, 그 정도 수준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네. 약간 그 부분에서도 크게 튀지 않는 모습이니까 또 안도를 했고요. 또 실제 장중에 보면 이제 그 중국 시장 열리는 게 또 되게 중요했던 것 같아요. 저희가 중국 시장은 그렇게 발작이 이루어질 것 같지 않다라고 예상을 했었는데 다행히 이제 그 시간대 이제 시장이 열리면서 뭐 CATL 같은 경우는 상당히 많이 올랐었고요. 장중에 그래서 그런 중국 시장도 다소 이제 오전장이 보합 정도 수준에서 움직여주면서 시장이 좀 안정을 찾은 것 같고요. 주요 백신 업체들의 업데이트 관련된 뉴스가 계속 나왔고 그다음에 일부 이제 보리스 애틀랜트 연준 총재도 영향이 일시적으로 본다라는 의견을 또 오전에 뉴스를 통해서 우리가 확인했었고 PCR 검사를 통해서도 이번에 변종 바이러스 관련된 부분도 좀 확인이 가능할 것 같다라는 다소 조금은 안도를 할 수 있는 근데 확인은 그러니까 뉴스는 어떤 뉴스는 PCR이 별도의 그 진단 키트가 좀 필요하다는 뉴스도 나온 것도 있고 기존 PCR로도 가능하다는 뉴스도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조금은 또 확인해야 될 것 같습니다만 그래서 이제 다소 좀 그 진단 키트 그 관련된 그 확률이 그러니까 키트 관련된 부분에서 확률이 좀 높았던 일부 업체 그러니까 랩지노믹스나 이런 종목들이 장중에 그래도 좀 강세 시연이 확실히 진단 키트 중심으로 주가는 좀 오르는 모습을 보여줬다는 부분이고요. 네. 그 남아공 의료진 발언도 영향이 줬는데 증상이 경미하다. 그러니까 열이 많이 났었는데 그래도 자택에서도 자가에서 어느 정도 치료가 가능할지도 모르겠다. 그리고 어느 정도의 진단 관련된 부분들 조치를 취했더니 열이 떨어지더라. 그리고 그 기존에 이제 우리가 코로나 입장에서 미각이나 후각이 잃는 어떤 그런 효과가 있었는데 네. 실제 이번 관련된 변이는 그런 증상은 없더라. 그런 부분이고요. 또 어느 정도 이제 백신 관련된 그 보급률이 상당히 낮은 국가였기 때문에 이게 데이터가 좀 적은 입장에서 이게 과연 이제 여러 가지 부분에서 굉장히 좀 임팩트 있게 문제가 되는 바이러스가 맞느냐 시간은 조금 신중하게 가자. 그래서 지나친 경계론을 조금 이렇게 약간 좀 그렇게 하지 않는 듯한 발언들이 좀 이어진 것 같습니다. 네. 다만 이제 장중에 이제 어느 정도 회복을 하는 분위기에서 오후에 당국에 네. 대한 보도가 나왔죠. 아, 다시 한번 좀 떨어졌군요. 오후에. 그렇죠. 네. 여기서 이제 뭐 전국의 그것도 위험도를 뭐 높음에서 매우 높음으로 이제 상향 조정했고요. 그다음에 방역 서킷 브레이커를 검토한다는 보도가 나왔는데 이게 방역 서킷 브레이커라고 이야기하는 게 다소 이제 약간 뉘앙스가 뭐예요? 이제 그게 뭐냐면 위드 코로나를 임시 중단할 수 있는 비상 계획 조치를 하겠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뉴스에서 이제 헤드라인이 방역 서킷 브레이커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네. 조금 느낌은 좀 약간 자극적인 느낌을 좀 받을 수 네.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있었고요. 지금 현재 위드 코로나 상황을 그대로 가는 거죠. 일단 가는데 이제 네. 서킷 브레이커가 걸리면 이제 잠시 멈출 수도 있다. 네, 네, 네. 그 조건은 트래블 버블 협약국 그러니까 싱가포르나 사이판 등에서 확진자가 나올 경우에는 네. 이걸 검토할 수 있다라는 의견을 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는 확진자 뉴스가 안 나왔기 때문에 일단 기준점을 일단 뭐 정부가 제시를 좀 했던 것 같고요. 또 약간 뉴스가 확인도 정말 안 됩니다만 이미 국내에 이번에 변종 바이러스가 이미 들어왔을 수도 있다를 제기하는 뉴스도 오늘 장 후반에 나왔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장 막판에 조금 빠지는 모습들이 보였습니다. 근데 이제 수급으로 보면은 그래도 좀 위안을 그래도 오늘 하루만 놓고 보면 좀 삼을 수 있습니다. 일단 기관 외국인들이 코스피와 코스닥을 양쪽 다 쌍끌이 순매수를 일단 했고요. 외국인들은 아침부터 샀습니다. 그래서 외국인들이 그 시간의 거래는 제가 짧게 파악을 못했습니다만 일단 장 맞추고 제가 파악한 바로는 외국인들이 이제 446억 정도 거래소를 샀고요. 그다음에 기관은 7,149억을 거래소를 일단 샀습니다. 그리고 코스닥은 외국인들이 2,175억 사실 좀 대규모로 산 것 같고요. 네. 그다음에 기관은 812억을 코스닥을 샀습니다. 전기전자 화학통신서비스 쪽을 외국인들이 일단 매수를 한 것 같고 기관 같은 경우는 금융투자 중심의 매수가 들어왔는데 이쪽을 좀 보자면 사실 이제 연말 배당 관련 매수세가 좀 유입된 것이 아닌가라고 좀 조심스럽게 추정은 가능할 것 같고요. 투신 같은 경우는 뭐 전기전자 위주로 매수를 했는데 의외로 그래도 코스피 지수를 좀 지켜준 것이 삼성전자나 하이닉스가 그래도 오전장에 플러스가 나와주면서 반도체 대형주가 그래도 좀 버텨줬다는 점이 일단 좀 특징적으로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네. 초반에는 의약품과 게임업종이 대부분 다 강세를 보였는데 장중에 이제 지수가 이제 탄력을 받고 아래꼬리를 다니까 의약품이나 이런 쪽이 좀 빠지면서 윗꼬리를 달고 내려왔고 오히려 이제 그 게임주 그러니까 위메이드 맥스나 위메이드 관련된 종목 그리고 네오이즈나 네오이즈 홀딩스 같은 일부 이제 게임주들이 급등세를 나타내면서 이제 강세를 시연을 했고요. 기관 외국인들이 계속적으로 오후장까지 수급적으로 이제 순매수가 계속 유지되면서 그래도 대형 IT 주도의 반등을 시도를 하는 모습이었습니다. 특히 반도체 같은 경우는 오늘 반도체 가격에 대한 뭐 지난주부터 이미 현물 가격 상승에 대한 이슈가 좀 있었는데 반도체 가격 반등 뉴스가 또 반응을 일부 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추정할 수 있겠고요. 다만 이제 변동성에 대한 불가피한 측면 여전히 있어 보이고요. 또 종가 무렵에 다시 또 밀렸다는 점도 아직까지는 좀 더 변동성에 대한 뉴스는 좀 더 우리가 노출될 수밖에 없다는 이야기인데 네. 그런데 전면 봉쇄 가능성은 그래도 아직은 이야기는 나오고 있지 않아서 그나마 시장은 좀 뉴스 플로우를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고 WHO가 일단 2주 정도 시간이 필요하다고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그 사이에 뉴스 플로우가 상당히 많이 나올 것 같아요. 이게 네. 정말 문제가 있느냐 아니면 기존에 우리가 백신도 어느 정도 효과가 있는지 그리고 여기에 대한 방역 대책이나 그다음에 새롭게 또 그 개발하고 있는 백신이 과연 이제 빨리 진행될 수 있는가에 대한 이슈들이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좀 문제는 좀 더 변동성 확대 부분은 충분히 있습니다. 근데 결국 여기 핵심은 긴축 속도에 대한 우려가 변종 바이러스와 붙어서 지금 시장에 조정이 나온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긴축 속도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오늘 같은 경우에 이제 뭐 증권사 리포트를 보면 그 제목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 변종 바이러스나 이런 데는 치료제나 약이 있어도 그 인플레나 긴축에는 약이 없다 이렇게 리포트를 썼더라고요. 그게 참 와닿는 게 뭐냐면 결국 이제 이번에 변종 바이러스 관련된 오미크론 관련된 이슈가 나왔지만 연준의 과연 자비가 그러니까 연준이 다시 완화로 돌아서거나 긴축의 속도를 다소 늦추는 이런 연준의 자비가 과연 우리가 기대할 수 있는 것이냐 이 부분이 상당히 변동성에 대한 변수가 될 수 있다는 측면에서는 그 이번에 변종 바이러스 관련된 그 자체로서보다는 그로 인한 여러 가지 병목 현상이나 인플레가 좀 더 증가되면서 이것이 이제 연준의 자비로 이어질 수 있는 기대감이 있을 수 있느냐 부분인데 다소 조금은 예, 30일 날 그러니까 파월 의장의 이제 연설이 기대됩니다. 그래서 거기서 어떤 반응 그러니까 긴축에 대한 속도에 대해서 스탠스가 변화할지 아니면 네. 바이러스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기존의 긴축 속도에 대한 그 스탠스가 그대로 유지될 것인가 이 부분이 네. 사실은 변곡점이 될 가능성이 높다 개인적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어떻게 되면 안 좋은 겁니까? 장이 안 좋은 건 예를 들면 당연히 네. 이번 변이 바이러스가 더 확산되고 더 영향이 크다 그래서 락다운 더 된다 이러면 이제 장애는 좀 안 좋다고 우리가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그다음에
연준은 어떻게 하면 우리한테 안 좋습니까? 사실 그 지금처럼 이렇게 변종 바이러스가 문제가 되고 있는데 뭐 전파력이나 여러 가지 부분에서 좀 더 우리가 우려스러운 환경이 되거나 거기에다가 연준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플레에 대한 우려 때문에 긴축을 계속한다. 긴축 스탠스를 그대로 유지하면서 뭐 내년에 지금 일부 골드만삭스인가 그쪽은 이미 세 번 정도의 그 금리 인상을 이미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6월부터 금리 인상에 대한 이슈로 들어가기 때문에 그것이 그대로 만약에 강력하게 스탠스가 유지가 된다면 다소 시장은 조금 더 하방 쪽으로 변동성이 확대될 가능성이 있는데 현재 오늘까지 어쨌든 2,900 정도에 대한 강한 지지력을 세 번은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오늘 어쨌든 금융 투자가 대규모로 들어오면서 지수 방어를 했고요. 그런 부분들이 어떻게 방어가 될 것인가 부분인데 사실 시장에서는 이제 그 저점에 대한 논란에 대한 이슈는 사실은 누구도 사실 맞추기는 좀 어려운 구간인 것 같아요. 다만 이제 2,900에 대한 어떤 지지력 방어에 대한 힘이 세 번은 보여줬는데 그것이 무너진다 하더라도 급격하게 거기서 뭐 엄청나게 더 많이 빠진다거나 보기에는 아직은 좀 이르다. 왜냐하면 현재 바이러스에 대한 부분들은 다소 좀 통제 가능한 것이 아니냐라는 뉘앙스가 지금 일단 시장에서는 현선이 있는 것 같고요. 그런 차원에서라면 결국은 일시적으로 2,900이 조금 무너진다 하더라도 거기에서 뭐 패닉셀링을 할 만한 우리가 같이 따라서 패닉셀링을 할 만한 자리는 사실 좀 아니지 않느냐는 것이 오늘까지의 좀 분위기인 것 같습니다. 네. 네. 자, 그럼 이제 오늘 시장 뭐 테마별로 좀 살펴보면 어떤 테마가 조금 더 강했고 혹은 뭐 약했던 업종 어느 쪽이 있었는지 좀 설명 좀 해주시죠. 네, 우선 이제 조금 짧게 그 오미크론 관련된 발언 주요 이제 그 업체들 발언들이 있는데요. 네. 골드만삭스는 상당히 성장에 영향을 줄 수 있지만 잘못된 경보를 포함한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전반적인 전망을 변경하지는 않겠다라는 의견을 나타냈고요. CS 같은 경우도 이제 경제 회복이 취소되는 것이 아니라 연기되는 것일 뿐이기 때문에 영향은 아직은 크지 않다고 본다라는 입장이었고 그다음에 파우치 소장도 뭐 한 2주 정도 소요되니까 좀 기다려달라. 그다음에 뉴질랜드 중앙은행도 오미크론이 뉴질랜드 중앙은행의 금리 인상 지속을 억제하지는 않을 것이다. 다소 조금은 기존의 긴축에 대한 스탠스 그대로 유지하는 듯한 발언을 했습니다. 그리고 ECB 집행위원도 이제 공급망 문제를 확대시키고 있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인플레 불안이 야기될 수 있으니 이 중앙은행의 개입이 없을 경우에는 피해가 클 수 있다. 그러니까 결국 중앙은행의 개입이 좀 필요한 것이 아니냐는 듯한 ECB 집행위원의 뉘앙스도 발언이 있었기 때문에 글로벌 IB나 그다음에 각국 중앙정부의 스탠스를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네. 이제 말씀하셨던 뭐 오늘 전반적인 시장에 대한 뭐 정리를 좀 해보자면 결국은 이제 뭐 빠진 섹터를 말하기보다는 이제 강세 테마를 좀 말씀드리는 게 우선적으로 좀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 보자면 뭐 코로나19 관련된 종목들이 역시나 뭐 강세로 돌아섰었고요. 특히 그중에서는 이제 진단키트 관련된 종목들이 상당히 강세가 좀 두드러졌고 그다음에 스푸트니크 V 관련된 테마가 좀 더 강세를 나타냈죠. 실질적으로 지금 뭐 랩지노믹스나 소마젠, 뭐 시젠, 뭐 EDGC, 천랩 등 진단 키트 테마를 중심으로 이제 코로나19 관련주가 강세를 나타낸 것이 특징이고요. 그다음에 스푸트니크 V 같은 경우는 이제 버지니아 조지 메이슨 대학교의 안차 바라노바 교수가 일단 러시아 인터뷰를 통해서 스푸트니크 V가 다른 백신과 비교해서 오미크론 관련된 변종 바이러스에 좀 더 나은 보호 기능을 제공할 수도 있다라는 인터뷰 기사가 나왔습니다. 거기에 따라 이제 스푸트니크 V 관련된 종목들, 특히 이제 프리스티지 바이오니아나 바이오파마나 그다음에 이트론 그다음에 EID 이수웹시스 등 이러한 관련된 테마주가 일단 올랐기 때문에 네. 펀더멘털에 근거한 상승은 아닙니다만은 오늘 같은 경우는 특히나 이런 부분들이 좀 강세를 나타냈었고요. 좀 예외적으로 본다면 해운업종의 강세가 좀 두드러집니다. 실질적으로 본다면 지금 이제 운송업종을 보면 사실은 좋은 건 아니죠. 뭐 항공이나 이런 쪽이 상당히 많이 빠지기도 했는데 여행주도 마찬가지고요. 근데 이제 한국투자증권에서 보고서가 나왔습니다만 결국 이제 변종 바이러스 관련해서 재확산이 장기화되면 이제 결국 운임주수가 올라간다. 그래서 이걸로 끝날 것 같지는 않고 선진국 중심으로 운임주수가 좀 올라갈 것 같은데 실질적으로 이제 상해 컨테이너 해운 운임지수가 3주 연속 상승을 했고 두 달 만에 뭐 4,600포인트를 되찾았기 때문에 뭐 HMM 같은 경우는 4분기 연속 그 영업이익이 다시 증가할 것이다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사실 주가 탄력성은 흥화해운이 제일 좋았죠. 그리고 페노션이나 HMM 등 해운 테마가 강세를 이뤘고요. 그러면 항공주는 어떻게 해야 되나 이렇게 해서 이제 그 리포트를 보면 결국 이제 항공주가 코로나 관련된 수해 이전 직전 가격까지 하락을 했기 때문에 만약에 이번에 조정으로 인해서 패닉셀이 나오면 오히려 바닥에서 살 수 있는 기회도 줄 수도 있다는 의견이기 때문에 네. 둘 다 아주 나쁘게 보진 않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가격적인 면에서는 밸류에이션
플레이를 좀 하는 것 같고요. 네. 그다음에 오늘 강세 테마가 역시나 게임주 말을 하지 않을 수 없는데 전체적으로 위메이드 맥스가 미르 포 개발사 위메이드 넥스의 주식 교환 이전 결정을 통해서 이제 급등세를 나타냈고요. 그러니까 위메이드 맥스하고 위메이드가 있는데 위메이드 네네. 맥스는 뭐 하는 회사예요? 이제 뭐 관련해서 이제 그 관련해서 그 뭐 홀딩스라고 이야기되는 것인데요. 우리가 보면 그 네오이즈 같은 경우도 네오이즈와 네오이즈 홀딩스가 있습니다. 아. 그래서 이제 컴투스와 게임빌로 본다면 결국은 이제 게임빌 같은 경우도 어떻게 보면 모회사이고 약간 그런 그 플랫폼을 가진 홀딩스 개념으로 좀 가고 네. 컴투스가 이제 사업에 서로 하면서 신작 게임을 내는 그런 식이거든요. 근데 오른 회사는 오늘 위메이드 맥스예요? 맥스가 상한가를 갔고요. 아. 예, 그리고 위메이드도 주가가 굉장히 급등했습니다. 네네. 똑같이. 그래서 예전에 우리가 위메이드 같은 경우도 그렇지만 네오이즈도 올라갈 때 네오이즈 홀딩스가 같이 가고 있고 그다음에 플레이위드 같은 종목도 그랬고 컴투스나 게임빌이 같이 가는데 사실은 게임빌이 좀 더 강한 모습을 보였고요. 네. 그래서 아마 네오이즈 같은 경우도 네오이즈 홀딩스가 좀 더 강할 수도 있다는 분석이 지금 나오고 있어서 같이 움직이긴 합니다만 방향성에서 움직이는 것은 좀 더 이 그 홀딩스 쪽이 좀 더 움직이는 모습들이 최근에는 네. 좀 더 상대적으로 강했다 모습을 볼 수 있겠고요. 그다음에 이제 특징적으로 오늘 이제 상장 이후에 그 아, 거래 정지 이후에 재상장했던 SK텔레콤 이슈가 있었습니다. 네. 그 SK텔레콤 같은 경우는 이제 시장에서 13조 원 이하의 시총에서 거래가 되면 좀 싸지 않느냐 이야기가 나왔고요. SK스퀘어 같은 경우는 뭐 시가총액이 다소 시초가에 좀 높게 형성됐다는 분석이 나오면서 스퀘어 같은 경우는 좀 빠졌고 그다음에 SK텔레콤은 다소 좀 장중에 이제 강하게 올라왔는데 내년 캐펙스로 봤을 때 아마 배당금이 감소한다고 아무리 보더라도 최소 5,500억 정도의 배당금 나올 테니까 네. 가격 시초가로 따진다면은 지금 아마 그 배당 이익률이 한 6.5% 정도 계산이 된다. 그래서 너무 싼 거 아니냐. 그래서 장중에 쭉 끌어올렸고요. 2022년까지는 한 7,500억 정도의 배당금은 충분히 가능하다는 분석이 나오면서 네. 결국 그러면 적정 주가가 한 6만 5천 원 정도까지는 편안하게 좀 더 사도 되지 않느냐. 이게 장중에 분석 자료가 나왔습니다. 네, 네, 그러면서 네. 주가가 이제 급등을 했고요. SK스퀘어 같은 경우는 이제 뭐 25년에 티맵 그 모빌리티 관련된 IPO가 좀 늦고 그다음에 11분간 상장 지연도 있고 그다음에 ADT 캡스 상장 추진 가격도 기대보다 사실 좀 낮게 형성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소 조금은 좀 지금 시가총액이 좀 찬 거 아니냐. 그래서 밸류에이션은 전반적으로 시총은 한 9조 정도 수준이 적당할 것 같다라는 장중에 이제 어떤 펀드 관련된 이슈가 나왔죠. 그래서 스퀘어도 그러면 지주사예요? SK 아닙니다, 스퀘어? 아닙니다. 아, 그건 아닙니까? 예, 그래서 네. 뭐 지금 여러 이제 자회사들이 갖고 있죠. 그래서 네. 아까 말씀드렸던 ADT 캡스에 대한 상장 기대감도 스퀘어에 들어가야 되고요. 그다음에 11건과도 거기에 관련해서 가야 되고 네. 그다음에 팀의 모빌리티도 IPO 추진과 관련해서 이제 영향을 미쳐야 되고 이런 것들이 쭉쭉쭉 같이 연계된 그런 회사라고 보시면 됩니다. SK 스퀘어. 네네. 네. 그래서 자회사 관련된 밸류가 어떻게 반영되느냐인데 아마 시초가 부분이 그 반영 부분보다는 조금 더 높게 형성된 것 같다라고 장중에 평가가 좀 나왔던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특이할 만한 것들이 이제 반도체 산업인데요. 실제 지난주부터 이제 DRAM 현물 가격이 올라온다라는 뉴스가 사실 나왔습니다. 그래서 일각에서는 그러면 주가가 이제 당장 가야 되는 것이 아니냐라고 이제 시장에서는 이 개인 투자자들도 생각을 많이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만 실제 이제 팩트를 본다면 11월 26일 DRAM 익스체인지에서 집계하는 DDR4 16GB DRAM 제품의 현물 가격이 또 상승을 했고요. 실제 이게 6월 17일 이후 처음이라고 합니다. 이게 주력 제품이기 때문에 더욱더 중요한 포인트인데 네. 실제 현물 가격이 추세적으로 반등하면 약 내년 2분기 정도에는 고정 가격도 반등할 가능성이 높다는 이제 분석이 나오니까 대부분 현물 가격이 고정 가격 대비해서 6개월 정도 선행하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기대감이 있는데 사실 이제 분석에 대한 리포트가 여러 증권사에서 애널리스트 분들이 많이 나오는데요. 1차적으로 제가 생각하기에 본다면 그 실제 그 10월달, 11월달 접어들면서 실제 그 트렌드폴스라는 글로벌 이제 리서치 기업과 그리고 대만의 DRAM 익스체인지 같은 경우가 본다면 실제 이쪽에서는 그들이 말하는 DRAM 가격의 4분기 하락세가 네. 국내 업체하고는 좀 다르게 보고되고 있다라는 증권사 리포트가 나오고 있습니다. 어떻게 다르게? 실질적으로 이제 DRAM 가격이 급락한다고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런데 네. 우리가 서버나 그다음에 모바일 DRAM이 거의 7, 80%를 차지하고 그다음에 PC DRAM이 한 15% 정도 언저리 이렇게 차지하는데 PC DRAM은 좀 빠질 걸로 봤습니다만 네. 서버나 모바일 DRAM이 그렇게 빠지지 않는다. 그리고 일부 모바일 DRAM 가격이 올라가는 것도 보이기 시작했고요. 두 번째로는 서버 DRAM 같은 경우도 그 하이퍼 스케일러들 상당히 재고가 좀 높은 편이긴 합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오히려 서버 DRAM을 더 사고 있다. 구매를 하고 있다. 그리고 가장 타이트하게 가격을 매기고 있는 아마존 같은 경우도 실질적으로
최근에 계약을 알아본 결과 외부로 이제 뭐 비밀이기 때문에 뭐 그렇게 나타나지는 않습니다만 확인해 본 결과 그렇게 많은 가격 다운을 하면서까지 계약을 하지 않은 것 같다. 그리고 중국 업체 같은 경우도 서버를 가져가겠지만 아마존보다는 좀 그 물량이 작기 때문에 더 많이 가격을 내려가면서 가격을 만들지는 좀 어려울 것 같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대만의 드림 익스체인지 같은 경우는 대만 업체가 특히 스페셜티 드림이 많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가격이 워낙 또 급등을 했고 그래서 가격의 하락폭이 좀 대만 업체는 좀 많을 수 있지만 삼성전자나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오히려 그쪽 부분에서 생각하는 것보다 글로벌 리서치가 말하는 것보다 가격이 그렇게 빠지지 않는 것이 지금 계약의 분위기인 것 같다라는 일부 증권사 리포트가 나오기 시작했고요. 그리고 최근에 이제 하이닉스가 좀 더 많이 올랐던 것은 결국 고점 대비 한 40% 정도 빠지면 하이닉스가 반등을 주고 네. 그다음에 이제 뭐 우리가 삼성전자가 한 35% 정도 좀 바닥을 준다는 과거의 히스토리가 있는데 삼성전자 좀 덜 빠졌죠. 개인들이 사줬고 네. 25% 정도 빠지고 말았는데 하이닉스가 더 빠지니까 이제 일단 반등세는 좀 더 강했다는 것인데 평균 PBR 뭐 그 삼성전자는 뭐 1.5배 그리고 SK하이닉스는 1.3배 정도 왔으니 한번 반락을 하고 그다음에 추세 상승으로 갔을 때 아마 좀 더 길게 올라갈 수 있는 기회가 있으니까 한번 반락을 할 때 주식을 사서 좀 길게 가져가자 뭐 이런 식의 뉘앙스 말씀을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 트리거는 뭐냐? 그럼 본격적으로 올라갈 수 있는 트리거는 결국 중국의 여러 가지 부분에서 이제 크레딧 임펄스 지수 그러니까 그게 유동성 지표잖아요. 그러니까 글로벌 반도체 가격이 현물 가격이 올라가거나 아니면 삼성전자나 하이닉스가 굉장히 많은 그 영업이익을 낼 때 주가가 올라간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동행한 지표를 보니까 글로벌 유동성의 YY 증감률이라든지 그다음에 ISM 제조업 지표나 이런 것들이 사실은 동행을 하는 게 맞더라는 거죠. 그림으로 보면. 그래서 결국 중요한 것이 중국의 이제 그 크레딧 임펄스 지표인데 그게 어느 정도까지 바닥권까지 내려오고 있고 내년에 뭐 올림픽이라든지 여러 가지 이슈가 있다 보니까 연말 연초 되면 중국에 여러 가지 뭐 이렇게 회의가 많습니다. 그러면 정책적으로 조금 긴축을 완화시키면서 유동성을 풀 가능성이 있는데 거기에 대한 지표가 결국은 GDP 대비 개인 신용을 나타내는 중국의 크레딧 임펄스 지표가 있는데 그 지표가 거의 바닥권에 이제 거의 근접해 있다. 그러면 연말 연초 되면은 그것이 돌아서기 시작하면 어느 정도 반도체 섹터에 대한 긍정적일 수 있고 두 번째로는 이제 재고 수준이죠. 실적을 발표하다 보면 내년 1분기 정도에는 삼성전자나 하이닉스가 혹시 재고를 좀 캐펙스를 줄이겠다는 말을 만약에 공식적으로 한다면 주가에 대한 중장기 좀 길게 볼 수 있는 트렌드로 갈 수 있는 매수의 기회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여러 가지 부분에서 하이퍼스케일러나 재고를 가져가는 업체들이 재고가 좀 많이 줄었습니다. 실질적으로. 그래서 그런 이슈들이 증권사 리포트에서 나오기 시작한다면 네. 이 세 가지가 복합적으로 이루어지면 반도체에 대한 바닥은 좀 빅사이클로 한 번 더 사볼만 하지 않느냐. 네. 뭐 이런 이야기 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그것도 그거지만 아까 제가 PC 드림 같은 거 상당히 좀 빠질 수 있다 말씀드렸는데 의외로 HP와 델이 지난주에 상당히 어닝 서프라이즈를 나타냈고요. 네. 그리고 또 4분기 가이던스도 굉장히 양호하게 나타냈습니다. 그래서 HP CEO 같은 경우는 공급보다 PC 수요가 아직은 더 크기 때문에 공급만 이슈가 사실 더 없었다면 오히려 실적이 더 양호했을 거다라고 굉장히 자신감 있게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우려했던 PC 수요까지도 좋다고 나오니까 반도체가 그래도 일단 단기 반등에서 좀 올라왔으니 반락은 좀 있을 수 있는데 생각보다 지금 같은 시장에서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그래도 안 빠지고 좀 버텨주는 것이 아닌가 뭐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거기에다가 네. 스마트폰 판매도 개선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지금 중국 스마트폰 실업 출하량도 전월 대비 31% 10월 달에 늘었고요. 그다음에 전년 대비해서도 57% 늘었으니까 아이폰 13이 상당히 잘 팔리고 있고 스마트폰이 네. 많이 팔린다는 점에서도 이제 어느 정도 반도체 관련 종목 대형주를 좀 지탱해주는 힘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바라보겠습니다. 네, 참고로 그 하이퍼스케일러라고 하면 이제 대규모로 데이터 센터를 운영하는 그런 회사들을 이제 얘기하는 거죠. 네, 맞습니다. 네. 네. 그런 회사들의 아무래도 영향력이 반도체에 미치는 영향이 굉장히 클 테니까 아마 그런 얘기들도 좀 같이 넣어주신 것 같고요. 혹시 오늘 저 뭐 빅스 지수도 엄청 급등을 했다는 얘기가 있는 것 같은데 얼마나 올라갔습니까? 네, 실제 빅스 지수가 이제 28포인트 좀 넘었었죠. 28.6인가요? 뭐 그쯤 나온 걸로 보이는데요. 아, 하루 만에 50%가 뛰었죠. 그 전날에 18 언저리였던 네. 기억을 나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빅스 지수가 나오는데 그 화면에 좀 띄워주시면 이 10년 동안의 빅스 지수를 한번 띄워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이 보시면 이게 그 코로나 팬데믹이 이제 나와서 최근에 저렇게 빅스 지수가 엄청나게 올라갔던 적을 빼고면 최근과 10년간 빅스 지수를 보시면
30이라는 저 포인트를 올라간 적이 거의 없죠. 그래서 지난 뭐 주말 기준으로 해서 28.6인가요? 이 정도 와 있는데 네. 만약에 이번 변종 바이러스 관련된 이슈 때문에 빅스 지수가 30을 넘기게 된다면 조금 긴 사이즈로 봐서는 사실 어떻게 보면 한번 우리가 배팅할 만한 네네네. 지수대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기본적으로 해봤고요. 아. 그래서 이거는 이제 아주 시계열상으로 봤을 때 10년간 시계열로 봤을 때 빅스 지수를 이용한 저점은 어느 정도 그러니까 완전 저점이 어디인가는 모르겠습니다만 빅스 지수로 봐서는 30포인트를 넘어갔을 때는 다소 조금 사볼 만한 자리는 될 것 같다라는 개인적인 생각을 합니다. 보통 30 넘어가면 이제 주식시장이 좀 많이 빠지죠? 뭐 그렇죠. 네. 그리고 10년 동안 보시면은 30포인트를 넘어간 적이 별로 거의 없어요. 거의 없고 지난번 코로나 사태 때문에 다소 이제 굉장히 많이 올라간 적이 있는데 그때 빼고 나면 10년간을 봤을 때는 거의 30포인트를 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만약 이번 패닉 셀링이 만약에 나온다면 빅스 지수가 30을 넘어가게 될 때는 한번 기회가 정말 될 수도 있다. 길게 보면 볼 수 있겠고요. 증권사별로 2900에 대한 뭐 지지 여부에 대해서 강하게 이야기한 사람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다만 지금 이제 현상적으로 봤을 때 2900을 오늘까지 3번 정도 지지를 해줬는데 만약에 깨진다 하더라도 하방에 대한 부분들이 그렇게 크지는 않을 수 있다는 뭐 시각이 많은 것 같고요. 그리고 펀더멘탈리 본다고 하면 내년 12개월 포워드로 봤을 때 PBR 한배 수준이 2800 정도 수준이라고 이야기들 많이 합니다. 그래서 네. 뭐 좀 더 빠진다고 했을 때 락바텀은 2800 근데 거기에 갈지 안 갈지는 모르겠습니다만 2800 정도 수준까지는 갈 수 있고요. 올해 같은 경우에 지금 저희가 복귀를 해본다면 PBR 네. 기준 최고 PBR이 1.6배까지 저희가 갔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평균 PBR이 1.26배 정도까지 평균 PBR이거든요. 네. 근데 평균 PBR 1배 같으면 2800 정도라고 하는데 거기까지 물론 안 가고 바닥을 형성할 수 있겠지만 아무튼 1차적으로는 2900이 강력한 지지 라인이 3일 3번 정도 일단 이야기가 됐고요. 만약에 그게 잠깐 무너진다 하더라도 급격하게 엄청나게 거기에서 폭락이 이루어질 것 같지는 않다는 생각이 있고요. 그래서 네. 조금은 지금은 좀 더 리스크 관리를 물론 해야 되겠습니다. 반등이 나올 때는 2주 동안의 변동성 때문에 현금 비중을 조금 높이는 전략이 필요하긴 한데 그렇다고 해서 빠질 때 패닉셀을 같이 동참하기보다는 다소 조금은 그 너무 긴장하지 말고 조금 한 발짝 물러나서 리스크 관리를 좀 해보자 뭐 이런 시각들이 좀 많은 것 같습니다. 네. 아니, 우리 박전장님 네. 숨만 쉬고 얘기하신다고 네. 다들 걱정이세요. 네. 네. 숨 한번 고르고 네. 말씀하시라고 뭐 그러는데 일각에서는 뭐 피부로 호흡하는 거 아니냐는 얘기까지 나오고 있는데 네. 하지만 우리 또 박 차장님은 또 나름 알아서 다 숨을 또 쉬고 계시고요. 지금 여러분이 듣고 계신 게 1.2배속이나 1.5배속이 아닙니다. 네, 네. 1배속으로 지금 듣고 계신 겁니다. 자, 오늘 시장에서 주요한 뭐 이슈들은 거의 다 나왔을 거예요? 아니면 또 혹시 말씀 남은 게 좀 있을까요? 네, 뭐 이 정도이고요. 이제 지금 펀드 매니저들 대상 설문을 잠깐 뭐 짧게 말씀드려 보면 뱅크 오브 아메리카에서 이제 설문 조사를 했는데 네. 증시 위협 요인으로 지금 뭘 가장 위협적으로 생각하느냐 물어봤더니 코로나가 아니더라고요. 1위는 인플레이션. 아. 네, 2위는 금리 인상. 네. 3위는 중국 성장 둔화, 4위가 자산 거품, 그리고 5위가 코로나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미국 시장의 펀드 매니저들이 결국은 코로나 상황에 대해서 이제 가장 이게 민감하게 생각한 것보다는 오히려 지금 인플레이션이나 금리 인상을 1, 2위로 잡았다는 거죠. 네. 그럼 결국은 파월 의장의 입에서 이번 뭐 30일 날 어떤 이야기가 나오고 현재 코로나 관련된 변종 바이러스가 나온 상태에서 스탠스를 과연 어떻게 취할 것인가 이게 굉장히 이목을 집중할 수 있다. 그래서 만약에 거기에서 다소 긴축에 대한 속도를 늦춘다거나 오히려 완화를 해야 될지 모른다. 오히려 더 유동성 공급을 하면서 문제가 됐을 경우에는 적극적으로 우리가 뭐 완화 정책을 쓰면서 시장을 방어하겠다는 의지를 만약에 표력한다면 네. 시장은 다소 변화가 빠르게 올 수도 있겠습니다. 네. 네. 제한된 시간에 많은 정보를 주시려고 하다 보니까 예. 그러나 말씀이 빨라도 우리가 다 놓치지 않고 다 들을 수 있을 정도로 굉장히 그 딕션이 네. 좋으시고 아주 그 말씀을 일목요연하게 잘 정리를 해주신 것 같습니다. 집에 가스불 안 끄고 나와서 급하게 하시는 거 절대 아니라는 말씀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네. 네, 저희는 가스 쓰지 않습니다. 네, 영어 배우 닮았다는 얘기도 좀 나오고 있습니다. 네. 아, 누구? 견자단이라고 있었나 봐요. 네. 네. 예. 하여튼 뭐 유명한 배우를 또 닮으셨다는 우리 IBK 투자증권의 박근영 차장님과 오늘 시황 한번 쭉 살펴봤고요. 아, 확실히 좀 복잡한 오늘 심정인 분들이 많으셨을 텐데 깔끔하게 정리를 좀 잘 해주신 것 같습니다. 아, 고생 많으셨고요.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선택을 더 고민해야 돼요.
송기룡 부사장의 3프로TV 강의가 출시된 이후에 이렇게 3프로TV 수강생 여러분께 감사하다는 말을 많이 들은 적이 있는가 싶습니다. 앞으로 직업이 바뀔 게 두 가지가 보이는 게 한국 사회에서 공채가 사라질 것 같다. 이유는 사고와 시선, 의사결정의 변화가 요구되는 시점이죠. 송기룡 부사장의 세상을 읽는 방법 그리고 관점을 통해서 다가올 변화에 준비하십시오. 변화를 준비하시고 기회를 잡아보시기를 바랍니다.